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성국 씨를 모셨습니다. TV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장소에 처음 앉아봐서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답니다. 원래 말씀을 잘 하신다는데 이렇게 좀 어렵더랍니다.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제일 궁금한 게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아,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때 당시 김정일이 죽었을 때요? 현지에서 겪었으니까 울었어 그때도? 난안 울었어요. 우는 사람 많았을까? 김일성이 죽은 데보다 한 100, 그때 100%라면 그때는 한 30% 울었는데, 30%일까? 김일성이 지금이죠. 죽었을 때는 웃지 않았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 해산에 다 이렇게 묵따로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사람 뭐 동별로 이렇게. 그때 뭐 경찰, 보안원들이지. 보안원들 서로 만나면서 웃고 뭐 이렇게 쑥 굴더라고요. 약발이 떨어졌구나. 예? 김일성이 죽었을 땐 신이 죽은 것 같았는데.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하고 같이 갔댔는데 탁 보니까 유명들은 다 저기 뭐 당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다 서고 우리 이쪽에 있었는데 탁 보니까 걔가 앤또 옆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또와또 연설하다니 또 울더라고요. 또. 그래서 올라갈 때 물어봤어요. 그때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에이, 12월 17일이니까. 야, 너 이렇게 눈물 나더니까 다 오니까 나도 울었지. 아, 진짜 굴더라고. 다 옆에서 다 오니까 자기도 안 울면 안 되겠지. 뭐 우는 채 딱을 누락했어. 아, 그건 사실이에요. 나 사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렇게 눈물이 안 나대. 나도 안 났어요. 나도 눈물은 안 났어. 군대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눈물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울고 그 기화에 대성통곡에서 우리 출판사 기자 중에 제일 말썽꾼이 하나 있었는데 쓰라는 글은 그렇게 못 썼는데 94년 김일성이 죽은 날그딱 TV에서 나오니까 야, 다 듣고서 부서마다 다 방에 갔는데 우리 출판사가 새로 진 청사대 나서 웬만히 소리치면 쩌렁쩌렁 하거든. 아, 이 녀석이 울어대는데 아이고 우리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저래? 아, 임건이가 저런다는 거요. 그런 말썽꾼이 힘차게 울어대는 바람에 1년 후에 부장이 됐어. 네, 와, 충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울어가지고 남자예요? 남잔데. 아참제로구나. 오, 탁월한 아참제지. 그 임건이가 부장된 그 부서 사람들 그다음부터는 지옥 생활을 했지. 걔가 너무 충성이 과다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 우리 권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얼마나 많은 꽃제비들이 우리 눈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진짜 억지로 울면 울지 운 사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많이 많이 그 저기했더라고요. 평양시 김정일이 그 차가 나갈 때는 이와 우는 게 많더라고요. 평양시는 보니까. 저축군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와 굴더라고요. 근데 뭐 배려받은 사람들은 뭐 앞에 다 앞에 섰겠죠. 내 생각인데 우린 배려 못 받았으니까 뭐 배려받아서 김정일이 배려받은 사람들은 그 우는 그 융구차 앞에 다 섰겠죠. 그렇겠지. 제일 배려 많이 받은 게 이거 메고 나간 애들이지. 장성철이하고. 그건 뭐 완전 그건 그러면 아주 핵심. 그 이제 김정일 사후 김정은 섭정이할 애들이 다 지고 나갔거든. 어리다고 봤기 때문에. 뭐 상관 있어요? 그렇게 지고 나가도 뭐 아들 된또 아들 되고 아버지 된 아버지 되니까 뭐. 그치, 그말 맞아. 그러면 그다음에 김정은이 올라앉았다. 김정은이가 존재한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2008년도요. 2008년도 군대 생활할 때? 아니요. 사회 나온 사회 다음에. 나와서 이 발걸음 노래 나올 때 저기 뭐 자제분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들이 있었나? 우리 뭐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알아요? 모르지. 뭐 딸이 있었다 소리는 들었어요.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판에. 글쎄요. 이게 딸은 있었다 소리가 내가 또 어릴 때 어릴 때 뭐 집에서 살 때게 뭐 딸을 뭐 남포 여자라고는 피뚝 들은 소리 들은 기억은 나는데 아들이 있었다 소리는 듣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들이 있었댔나? 우리 그저 기하고 뭐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 언제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대대적으로 막 방영하더라고요. 어. 근데 사람들 말하는 게 김정일이가 바람 맞았는데 뭐 이게 그때 2008년도 그 이거 7월 8일 날 나왔을 때 아야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김정일이가 예 완전히 홀쭉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손 돌아가는 게 이제 이게 다 됐으니까 빨리 아들을 빨리 그 이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후에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주변에서는 3대 세수까지 해? 그 생각은 감히 못 해봤어요? 아니요. 우린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자리는 아들이 가져갈 것이다. 우리 뭐 수령님을 뭐 대로리오 뭐 무슨 뭐 이게 뭐 하늘 그랬으니까.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일 또 아들. 우린 다 계약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정석이고 그거 관념적으로 우리는 의심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예, 그죠. 아들이 하는가 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 아 때부터 우린 그걸 다 그거 이렇게 사회적인 모든 정치적 제도적인 게 우리한테 다 이미 배겨가지고. 예. 저 수령지는 실습해야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앞에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우린 다 그죠. 아들이 또 알고 또 아그 아들이 또 아들을 또 하겠고 그러겠구나. 또 아들을 또 어디다 또 숨겨 또 키우겠지. 그럼 우리 군대 때 군대 때 하면서 김정일이 아들 하나 어디다 숨겨놓고 키우겠지. 또 키우겠지. 우리도 우리 군대 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딱 나타났다. 첫 인상이 어땠을까? 나는 내놓고 내놓고 우리 민반 사람들 말 쭉 들어보니까 말 돌아가는 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낫겠지. 아니 우리 이미만 해 나갔잖아요. 이렇게 특 나간데 수근수근하잖아요. 이게 뭐 무슨 뭐 무슨 어찌저찌할 때 뭐 장군님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사는데 아들이 낫겠지. 아들이 젊었으니까 더 낫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근데 그 그리고 나도 그랬어. 새벽에 쳐야 돼요. 나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김일성이 시절에 80년대 그렇게 말해서 나도 죽었겠죠. 근데 죽었지. 그때는 그저 조그맣게도 신고하는 게 뭐 아주 뭐 도덕이 됐으니까. 우리 때는 이제 그게 너무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말 해도 뭐 솜씨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좌상이라고 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게 집이 운영 안 된다. 아들은 또 아들대로 다른 방식을 또 한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 또 아들도 손자 이게 다 방식이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봉건 때처럼 이거 왕세습에서 안 된다. 나도 노골적으로 말했어. 거기서 아들 또 이렇게 이어 가야 된다. 근데 그랬거든요. 아무리 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들어준다 해도 이게 그래도 방식은 이거 부모가 자식까지 다 다르다 이게. 그래도 날 잡아 안 갔다. 옛날 같으면 나 죽었지. 옛날 같으면 죽었지. 그때 지방은 배급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 모든 그거를 그런 거 잡아가자 다 잡아가야 될 거야. 자기 일이 하니까 삐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동점에 있잖아요. 2014년도 1월 1일 날에 동점에 갔는데 동점이란 지역 야 갑산 동점. 동점이 뭐예요? 동점구, 근데 광산이에요. 동점구? 예, 광산이에요. 함경남도하고 딱 경계인데, 공덕하고. 광산. 거기 가는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김정일이 처장한테, 야, 이 새끼야, 너희한테 쌀이나 죽을 일 시키라, 이 새끼야. 하면서 김정일을 막 욕했대요. 그게 부인이지. 간에 그 아내가 그걸 신고했어, 보이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이비에서 잡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 딱 갔는데, 거기 광석 싸러 갔거든요, 내가 거기. 딱 간데 그 잡아간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지구반장인데 우리 이모가 우리 이모지 아니 와이프 이모가 그 사람들이 다 욕한다 그 여자를. 이건 어쨌든 남편을 잡아먹었으니까. 응 욕한다. 모조리라고 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한다는 자체는 벌써 이제는 그 여자는 깨지 못한 거고 이 사람들은 벌써 야 좀 멋술 갈라라구나 이게 멋술년이라는 게 욕했거든요. 거기서. 그렇지. 그 무슨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해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보입이다 왜 신고하냐 이게 사람들이 막 다 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많어. 사실 나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올라앉을 때 일말의 희망이 있었거든. 김일성이 80 나만 먹었으니 이젠 머리도 아둔하고 이제는 좀 노망 난 것 같고 그 어디 나가서 현지 시찰할 때 방구를 부르부르 끼며 다니더래.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에 죽었잖소.
94년 4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이경재 위원을 현지 지찰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어서 취재 갔더니 그 따라다녔던 지도원이 그 말을 하더라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계속 방구끼며 다니더래. 그래서 그 말 듣고 수령은 방구도 안 끼는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도 이상해가지고 수령님이 방구를 끼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길수도 아니야, 계속 걸어 다닐 때마다 방구 끼더라는 거요.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그래도 자기 거느리는 혁명 전사들 앞에서 수령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방구를 그렇게 마음대로 껴? 그 생각이 다 들어서 내 속으로도 김일성이 너 막나나 그 생각까지 했댔거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 우리 엘리트 계층 기자 집단에서는 이제 그 대신 그 말 그대로 그래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겠지. 젊었으니까. 그 생각은 우리 다 했어. 김일성 때문에 개혁개방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올라앉았으니 우리는 김정일이가 그래도 지 애비보다 젊었으니까 국제정세도 보고 국내 상황도 보고 개혁개방 할 것이다.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었댔거든. 그런데 김정일이가 김일성 그 추도기간에 나한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지금 외부 사람들이 내가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는 네 나는 철저히 빨간색이다. 그렇게 맞아. 얘기했거든. 그때 나한테 뭘 구는 뭐든 바라지 말라. 바라지 말라. 예, 그랬어요. 나는 빨간색이다. 예, 그랬어요. 세계다 되고. 세계다 되고 그렇게 자기는 손판다고. 극하고 북한을 점점 더 하긴 그때는 김정일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이미 내리막길에 들었어요. 근데 김인정일이 죽었을 때 바로 북한 주민들 사이 적어도 우리 송국군이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이 애비보다 낫겠지. 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기대 그거를 가져봤겠네. 아 어쨌든 뭐 김정일이보단 어쨌든 뭐 많이 이렇게 기대를 네. 많이 했어요. 우리도 네, 좀 젊었으니까. 네, 많이 기대했어요. 아. 뭐 근데 리설주를 좀 역점하더라고요. 아. 여자들이. 아. 나는 아 왜 그 좋은데 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 어,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 네, 그게 왜 좋은데 왜 그 왜 난도 그랬는데 아. 거기서. 실용의 부인답지 않게 짧은 치마 입고 네, 다닌다. 근데 나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난 왜 아. 좋게 아니 왜 아, 그 상관에서 그게 지금 어. 추세가 좋게 됐는데 왜 누구냐 그걸 기억하지? 하고 난 그저 난 오히려 리서치 팬 들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TV에 나왔을 때 첫 봤을 때 잘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 네, 아니면 들었어요. 김정일이보다 잘생겼구나. 네, 아버지보다 낫구나 했어요. 아 그건 북한 사람 다 그랬죠. 다 할아버지 닮았구나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 닮았구나. 김일성이 닮았다고. 예예 네, 예. 네, 네. 잘생겼구나 북한 사람도 다 그랬어요. 뭐 100% 다 뭐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닮았구나 그 생각도 했고. 네 맞아요. 사람들이 뭐 그리고 이 연설할 때도 보면 김일성이 딱 움직인 것처럼 딱 연설하더라고요. 우리도 연설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장한 뭐 그 생긴 것도 뚱뚱하고 키도 커 보이고 뭐 말도 잘하더라고요. 뭐 이 김일성이는 원래 이게 이 신여 살 때라는 게 축복하고 했잖아. 다 보고 읽었지. 예, 근데 이 김정은이는 그거 보지 않고 어떤 건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일성 때는 대형이 종강탄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했고 김정은 때는 극이 들어서 저 앞에다 세워놓고 읽는 거요. 종강탄이 있어서 이해되네. 이해가 되지. 아. 그 녀석이 40분짜리를 하나도 안 읽고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응. 아. 한 번쯤은 내려다 보겠는데. 짧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 판이 다 있은 거요. 종강판이. 김일성 때는 그게 개발이 안 됐을 때고. 김정은 때는 그게 있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보지 않고 하느나. 네. 머리 좋구나 했어요. 우리가. 머리 좋구나. 그 김정은이 올라앉아서 뭔가 나라가 변할 것으로 기대했댔어요? 많이 기대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네요. 네, 나는 기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회사인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저 갖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저 이렇게 뭐 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언제 패겠어. 무슨 뭐 그땐 김정은이 보고 대장동지라 했거든. 응, 대장동지. 응. 대장동지 앉아도 그저 국이 국이요. 그 남자들이.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도당 간부가 왔댔는데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관계없이 이렇게 방향을 쭉 자기네 이렇게 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국을 이거 김정은이가 쭉 이렇게 해서 보고 다 올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 계속 나는 그저 딴 게 있어요. 개방해야지. 난 그랬거든요. 개방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내가 말한 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잘 사는 사람을 우리 그때 80년대라고 딱 잘 사람들만 딱딱 골라가면 죽였어요. 맞아. 또 특이하게 잘 살면 왜 잘 사는 보이브가 붙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걸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나도 이렇게 밀수하면서 내가 좀 아야 난 완전 아예 숟가락 수 없었어요. 나 쓰지 우리 가재 만났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쫙 밀수하면서 번창이니까 나 그게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창 맞을까 우리 잘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딱 골라가면 됐거든요. 비사회주의 해가지고 그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 평등하게 살아야 될 사회에서 왜 너희가 투기하게 사냐. 이건 비사회주의 뭐 했다. 그래서 보이브가 딱 치잖아요 벌써. 가면 맞아. 실제로 거기서 뭐 이 자기가 무슨 뭐 어떻게 해든지 간에 불법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일 거고 그럼 그 무조건 죽었잖아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니까 그게 점점 없어지는데 이제는 점점 하다 큰 대가리들이 잘 사는 것만 이젠 채요. 지금은. 예, 근데 우리 보통 건 고기 꿀려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저 일단 보이비에서나고 저 취급받다 말아요 이렇게. 옛날엔 완전 이 잘 사는 그 무슨 큰 역적처럼 그랬지. 그냥 나는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나가게끔 만들고 그 불법을 하지 않으면 돼. 불법이라도 그건 치우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중앙당 이거 거기도 중앙당 뽑는 거 간부들 뽑는 것도 누군 힘 있어서 뽑고 누군 뭐 이거 줄 수 있어 뽑고 뭐 그렇게 뽑지 말고 수준되는 사람들 간부하라 그리고 맥에 살릴 수 있는 사람 간부하라 그러자. 백성을 맥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간부되게. 예, 자기 뭐 회사면 회사고 맥에 살릴 수준 있는 사람. 이게 뭐 누구는 뭐 무슨 뭐 이거 뭐야 빨치산 가족이요. 빨치산 뭐 자녀요. 그래서 뭐 여기 원래 다 시키고 뭐 누구 뭐 개지 말고. 예, 굴지 말고. 뭐 내가 제안했거든요. 걔 난 그런 거 북한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잖아. 이렇게 군대 생활 때도 아, 저 사람 왜 저거 뭐 이게 제대로 이렇게 별 달았는데 제대로 못 해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 사람 말하면 우리 듣지도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상교라 또 아버지가 뭐 친척이 무슨 빨치산 뭐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저 괜히 자리 그저 구호도 구호한다는 거지. 나 그걸 많이 겪었는데 첫째 이거 잘 사는 사람 죽이지 말자. 그 둘째 이거 토대 보고 간부 시키지 말자. 그리고 개방하자. 그리고 개방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추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해외 단에서 추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거 그리고 외교관 다른 나라 뽑 이거 그런 거 뽑은 사람은 뭐 중앙당 간부 뽑은 사람은 인물 보고 뽑지 말자. 잘 사는 거 키 큰 사람들 뽑고 그런 사람들 뽑는데 그렇게 뽑지 말자. 무리는 이 무리는 서로 다르다. 내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희가 뇌야라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반향이 있겠는데 그걸 뇌야하라 해서 그게 걸려들었구만. 당 간부가 내려와서 어쨌든 개별 담화하면서 말했겠지. 예, 아니 그 도당 그 간부가 우리 집에 요즘 왔었네. 잘하는 사람인데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는 이거 다 알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뭐 사람은 내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 거기서 정합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째 뭐 이때까지 내 겪었으니까 어제 나하고 저 특별히 놓고 개방하자. 이거 보죠. 뭐 잘 사는 사람도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그 간부 뭐라고 했을까? 간부도 욕하지요. 욕하지. 내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김정일이도 욕했어요. 진짜 욕했어요. 근데 김정일이라고 찍지 않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면서 욕했어요. 나한테는. 근데 난 또 어디서 갑산에 단련대 생활하다 여기 왔으니까 단련대 갑산에 딱 갔는데 우리 단련대 막 딱 앞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사람 있어요. 그 엄마가 할머니가 나이가 60몇 살 됐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김정일이 해난 게 뭐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 저울이 그죠.
뭐 수령님은 뭐 자꾸 뭐 저렇게 말하는데 김정일이 뭐 해나고 있어. 이거 김정일 때문에도 우리 다 이렇게 됐죠. 어, 맞아. 이게 굴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 무슨 뭐 누구 뭐 자기 뭐 동무 무슨 뭐 누가 뭐 그 당중앙위원회 뽑혀가서 거기 뭐 터대 가져와서 거기 갔는데 내일 와서 가만 말하는 게 뭐 김일성이 때 김정일이가 다 밑에서 다 지고 김일성이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가 다 곧 먼저 보고 뭐 그것만 딱 올렸다고 하던데 김일성이 좋아할 것만 올리고 김정일이 뭘 좋아 뭘 잘한 게 있어 나라 이렇게 만들고 우리부터 보고 하면서 김일성 쭉 말하더라 그래서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또 나올 때도 또 나올 때 셋 우리 그 압록강 근처에서 우리가 하룻밤 잤는데 이거 거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보천군 야 이거 도당 아 군당위원회 무슨 한자리 했어요. 자기는 김정일이가 퇴근해야 자기네 퇴근했대요. 맞아 옛날은 그랬지. 예 그때 그렇게 됐대요. 군당 당 기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김정일이가 딱 퇴근해야 돼. 그분 말하는 거 보니까 와 혹시 날 믿고 말했겠죠. 엄청 역하더라고요. 와 완전 우리의 왜냐면 우리가 80년대에도 우리가 그런 식의 내용을 뒷담화를 많이 했거든. 네. 우리 기자들도. 네. 이게 나라가 개혁 개방을 할 그 대단한 중국도 한다는데 우선 인민을 내게 살려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그 주민 여론이 쫙 해서 김일성이한테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 그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지 하고 87년대 개혁개방 다른 나라에서 개혁개방 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말라. 우린 이미 개혁할 것도 다 했고 개방할 것도 다 했다. 우리는 개혁개방하는 데서 기준이 있다. 먹어보고 입에 대보고 우리 입맛에 맞으면 넘기고 안 맞으면 뱉는다. 생각나지? 아 그랬잖아. 기억이 나요. 네. 그 얘기를 했었어. 예, 예.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어디네 공산당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보고 그렇게 물어봤대. 김일성 당신 중국도 개혁개방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혁개방하지 않겠소? 해서 자기가 이 말을 다 해줬다는 거야. 우리는 이미 독립채산제도 다 하고 뭐 지배인과 당일권의 역할을 분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배워가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을 했거든. 그때도 이제처럼 그런 주민 여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올라갔던 거거든.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 상태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역시 종들 더 오픈됐는가 조심스럽게 말했나 내놓고 말했나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그때는 물어봐도 잘 말 안 할 때 어쨌든 그래도 조심스럽게 의사를 표명했는데 김정일이 죽은 다음부터는 그래도 나름 그 말하는 폭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말도 더 공개적으로 웬만하면 한다 그 소리 아니오 서로가. 네. 그렇게 됐다. 근데 내 훗날 한국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개혁개방하고 하자고 제기한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김정은이도 다쳤어. 예, 네, 그래서, 아, 그때, 야, 이거, 그걸 그걸 다 죽겠다? 개혁개방 해야만 우리나라가 옳게 되면 잘 살 수 있는가? 방도를 다, 자기 속 있는 거 다 말하라.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이게 주민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올려보고 개혁 당정에 있고 자기 있는 사람들한테 개혁개방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쳐내걸랬대요. 그 나도 한국에 와서 봤어. 대표 주자가 장승택이요. 제일 큰 놈을 잡았어. 그래서 장승택이 과오는 다른 거 없어. 수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김정은이를 깔보고 개혁개방하고 중국식으로라도 개혁개방 해야 된다. 이게 장성택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였다니까. 난 이거 정확히 평양 사람이 나한테 알려줬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글까지 썼댔거든. 대한민국에 와서. 근데 그건 난 못 들었는데 북한에서 그건 못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못 들었을 수도 있지. 북한에서 듣지 못하면. 별 강투를 개혁개방이라는 그 제목으로 거둬올 수는 없잖소. 네. 그 자체가 군기였는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처음엔 기대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4년에 탈북할 때. 네. 그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 그때 밀수를 아예 막았거든요. 이거 김정은이 때 밀수라도 막 해먹고 막 잘살하는 차라는데 밀수 점점 막으니까. 그 장마당에서.
장마당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밀수막으니까 쌀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 그, 내적으로 그랬겠죠. 내적은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에휴, 구애비 구아들이라고, 뭐, 그랬다기도 하고. 구애비의 구아들. 거기서 내가 또, 내가 웃으면서, 야, 그거 말 주셔야지. 또 무슨, 또, 뭐, 이렇게 또, 좀 어디 가지 않게 또, 난 그 소리 했는데, 그, 야, 그러면서 놀면서 그랬어. 아줌이, 그 말 들어서도 그 신고 안 하면 아줌이 또 죽어. 내가 그렇게 넝소리도 그랬는데, 거기서,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송국군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한 몇 년 겪은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기대 가셨던 것. 저 녀석은 애비보다 낫겠지 했던데 탈북할 시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난 내 속 있는 소리인데 나는 김정은이 넌 앞으로 아버지보다 낫겠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탈북할 때도? 예, 난 들었어요. 어떤 근거로? 우리 군대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김일성이 오를 때 조물 쳤는데 척용활동 시기 조물 쳤는데 그 보안소에서 나 보안원이 말하더라고요. 나한테 군대 때 이렇게 나도 우리 보안원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안 그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었는데 조물 쳤는데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 김일성이 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좋은 동지들이 많다. 좋은 동지들 대신 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다. 그리고 반대로 내 자식 때에는 반대로 맨 노동에 큰 사람은 되는데 대신 간신들이 많아. 너와 반대다 완전 간신들이 많다. 아들 되는 그 아들 주변에 간신들이 많다. 네, 간신들이 많다.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너 다음 때 손자대에 가서 좀 허리를 펜다. 그래서 그 소리 딱 듣고 이게 근데 김일성이는 자기는 한 거울이 뭐 그 정도 된 줄 알았대요. 자기 대통령까지 될 줄 꿈에도 몰랐대요. 김일성이. 국가 공산 지도자가 될 줄은. 예, 그때는. 그때 학생복 입고 이거 막 다닐 때. 길에선 철도 공사 반대하고 20년대에. 예,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굴더라고 해서, 그걸 연관시켜보니까, 4대에 3대까지 또 오네? 나도 기억? 3대까지 오네? 시정적 3대까지 오네. 노대에서는 좀 낫겠구나. 이렇게 좀 낫겠는데, 완전 호리포리 못 패겠구나. 이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근거는 이렇게. 없고, 어쨌든 그 점쟁이가 김일성이 10대 때 했다는 그 말. 아니, 그리고 김정은이를 가만 보니까, 이렇게 얼굴 턱 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인데. 이게 완전히 잘 되진 않는데,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요?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삶이 잘 될 것 같은데 부흥하게 올라왔나? 아, 부흥하지 못했어요. 부흥하지 못하고 김정일이가 이제 아버지 대만큼 70년도가 만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죠. 이제 국가 거기까지 끌어올리겠죠. 아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될 것 같지 않죠. 네,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될 것 같지 않는가? 이제는 김일성이가 죽은 김일성이 100번 살아더라도 북한은 해체 불가능한 나라예요. 범죄성, 이게 악의성, 인권유린 이 모든 것 때문에 북한 체제는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받고 있어요. 유엔 대북제재. 또 그 핵무기 가지고 계속 협박질하다 나니까 핵 폐기. 폭이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오늘날 북한의 공장이 돌아가는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나 돼요? 10%? 10% 정도. 그것도 군수공장인 경우 그렇게 아마 볼 수 있어요. 군수공장 다 돌아가잖아요. 군수공장 다 못 돌아가요. 아, 그때요? 나는 그 분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수공장 가동률이 15%에서 24% 사이에요. 그건 내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군수공장도 그렇게밖에 못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3교대로 돌렸는데 1교대로 돌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 군수공장 노동계급만 5만이 굶어 죽었어요. 군수공장에서만. 쌀도 안 주지 공장 안 돌아가고 5만이 생대로 장군님 걱정하면서 굶어 죽었어요. 나는 죽어도 장군님 영생한다고 이런 식으로.
군수공장 노동자들 산거리만 9개 박아놔서 그렇게 순진했댔거든. 아이, 굶어 죽은 본인이, 내 듣기에는 거시기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 거짓이니까. 너무 거시기했으니까, 이렇게 굶으면서도 직장에 나가면 알아주겠지. 또 배고프겠지. 계속 나간 사람은 생각해서 배고프겠지. 하고, 굶으면서도 애들이랑 그렇게 굶으면서 다녔대요. 다니다 마지막에 이제 쓰러졌을 때, 아이고, 이제 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나가서 뭐 돕채라도 먹든 뭐, 오케이, 그렇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제 더 이상 붙이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시기해서. 군수 부문 노동자만 오만이 굶어 죽었거든. 그것도 다 첨소인데요. 나는 그 분야에서 정책 담당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봐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몇 년 살면서 북한을 바라볼 때 김정은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나는 기대 안 해요. 난 기대하고 볼 수 없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저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뽀치다가 죽겠지. 뽀치다 죽는다. 뭐, 아니, 어쨌든 뭐 살리려고 애를 쓰겠죠. 애를 쓰는데, 그 방법에 어디 가겠어? 그 방법대로 하자면 힘들지요, 지금. 그렇지. 그 방법은 옛날 방법을 계속 써야 되는데, 기카면 뭐,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뭐 해놓으면 살겠죠. 근데 기카 안 한, 그게 국제사회 법이 아니, 그렇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인정하려면, 제일 큰 대두인 핵포기를 선언해야지. 기카면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녀석이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안 해요. 안 하죠. 죽어도 안 해요. 핵폭인 안 해요. 왜 우리 그 우리 올 때도 해군 해군 우리 보고 뭐 그런 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좀 북한에 보면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보검이라고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핵폭이한다던데? 아, 그 김정은 밑에서 일을 못 해봐서 아마 그 김정은이를 잘 모르니까 같이 살아봐서야 알지. 아니, 같이 산다고나 뭐 한국에 2014년도 올림픽 경기했잖아요. 그때 김정은이가 그랬죠. 체육인들 보고 다른 데 다 제도 좋으니까 딴 남순한테만 이기고라고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난 문재인 대통령을 알다가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이 평양 만세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올라앉든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는 김일성 족속을 줄기차게 펴서 찔러가자 하고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원이 좋지요. 네, 좋아요. 하루 세끼 걱정 없고 잡혀갈 걱정도 없고 누가 지킬 걱정도 없고 자기 찾고 그 만대로 다니고 뭐 그렇게 보니까 그 북한의 만화 생각나네요. 아동 영화에. 무슨 영화요? 숭양이한테 토끼가 막 사슴이 쫓기다 나니까 뭐 남쪽에서 이쪽으로 훌 올라왔는데 이쪽에 오니까 뭐 금강산에 물도 많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영화 있어요. 남조선에서 승량이 쫓기던 사슴이 북조선에 올라가니까 보니까 토끼랑이 막 뭘 두겠다고 완전 뭐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 펼쳐졌다. 그런 만화 영화 있어요. 근데 지금 까꾸로 뭐 까꾸니까 까꾸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관념, 생각,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가 당시 현지에 있었던 우리 이성국 군을 모시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북한을 상대로는 인민도 충성을 다했고 우리 충성심이 모자라서 나라가 저지경이 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일을 못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북한이 저 지옥이 된 게 아니지 않소. 아니 그래도 우리 북한은 좀 불잖아요. 중간 다리들이 뭐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못 산다고. 근데 중간 다리가 아니거든. 예, 그건 아니야. 수령이 정책을 잘못된 걸 중간 수령은 책임 못져 안져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다리다 포화를 다 뒤집어 씌워놓거든. 수령을 욕할 수가 없어. 우리 군대 때는 거짓 믿었어. 거짓 믿었지. 예. 믿는 사람도 있고 깬 사람은 그걸 알아도 발설을 못하고. 이런 국가에서 살았다. 우리 앞으로 북한은 분명히 자유화될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본 그대로 생활한 그대로 그 모든 경험을 북한에 안고 올라가서 아직도 깨지 못하고 앉아있는 깼지만은 발설 못하고 투쟁 못하고 투쟁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 우리가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날이 언제면 올까? 20년 안팎이겠죠. 20년 안팎? 20년 안팎이면 돼요. 우리
이성국 군이 20년 안팎에 북한이 자유화된다고 한번 점쳐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예, 오늘 이 제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